먼저 그 어드벤텍이라는 회사에 대해서 좀 제가 예. 말씀드려야 될것 같습니다. 그 글로벌 어드벤텍은 이 본사가 대만 타이페이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전 세계적으로 23개 국가 95개 주요 도시에 그 사업과 관련한 지사들이 지금 포진해 있고요. 산업용 하드웨어 플랫폼과 인더스트리 4.0 관련된 솔루션들을 주로 제공하고 있는 IT 기업입니다. 2016년 기준으로 저희 그 글로벌 전체 매출액은 약한 1조 4천억 원, 그리고 현재 한전 세계에 8천여 명의 임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가 강점으로 하고 있는 부분은 이제 산업용 컴퓨터 부분이 되겠는데요. 전 세계에 저희가 마켓시어 한 3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전 세계에서 저희가 이제 시장을 리드하는 그러한 그 리딩 컴퍼니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 어드벤텍 코리아는 지난 1998년 글로벌 어드벤텍과 조인트 벤처 합작 투자 형식으로 설립이 되었고요. 2009년도에 한국 지사로 다시 재설립이 되었습니다. 올해가 이제 회사 설립이 20주년이 되는 그런 뜻깊은 해이기도 하는데요. 지난해 2016년 매출은 약 530억을 저희가 달성을 했고요. 올해는 약그 30%가 증가되는 한 700억 정도를 예상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내 제조업, 특히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런 부분들이 투자가 굉장히 그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도 그 이상의 매출도 좀 기대해 볼수 있는 그런 해이기도 합니다. 현재 그 한국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은 약 90여 명이 있고요. 저희가 이제 국내 대기업들을 모두 총 망라해서 한 1,200개 정도의 그 거래선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 분야로 보면은 산업 자동화와 관련된 토탈 솔루션을 제공해 드리고 있고요. 인더스트리 4.0, 스마트 팩토리, 또 스마트 시티 이러한 관련된 주요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하드웨어 쪽에 차지하는 그런 매출 비중이 이제 제일 많고요. 아까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국내 이제 제조업 특성상 반도체나 또 디스플레이나 또 스마트폰 이쪽에 이제 해외 공장 투자가 굉장히 많았고 또 국내에도 투자가 많았기 때문에 그 부분들이 사실은 매출의 대부분을 유도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저희가 그러한 파트너십들을 강화하기 위해서 그 소프트웨어 쪽, 기존에 이제 하드웨어 쪽에 많은 그러한 그 업적이 있었다 그러면은 소프트웨어 솔루션에 저희 투자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 실례를 들어보면은 사실 그 인더스트리 4.0가 그 독일에서 이제 발표가 됐죠. 이제 그거 발표되기 전에 이 인더스트리 4.0가 이제 발표되기 전부터 IoT는 이제 소개가 되어 왔고요. 이제 그런 것을 봤을 때, 그 스마트 팩토리나 인더스트리 4.0는 이제 IoT에서 이제 시작이 되었다는 게 주가 되겠고요. 그래서 저희 어드벤텍 같은 경우에는 지난 2010년부터 사실 한국의 그 IoT나 인더스트리 4.0가 소개되기 전부터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생각을 많이 갖고 있었습니다. 저희가 회사의 이제 슬로건으로 사용하고 있는 저희 미션은 이제 슬로건으로 표현하는데요. 2006년도부터 제가 쓴 슬로건은 이제 커넥티드 이월드 해가지고서 뭐랄까요 이제 IoT 이전에 세계에 연결된 세계를 만들자는 그런 뜻을 가지고 저희가 미션을 갖고 있었는데. 2010년부터는 Enabling an Intelligent Planet으로 이제 바꿨어요. 이제 그 뜻은 좀그 지능을 갖춘 지구를 만들어 보자. 그게 2010년부터 저희가 그 회사의 미션을 슬로건으로 사용해 오면서 이러한 그 오늘과 같은 뭐
기술의 수준이 올것 같지는 않았겠지만 그 전은 전부터 제가 그 IoT나 또는 그 뭐랄까요 인터넷 오브 띵스와 관련된 그런 그 기술들을 개봉하고 소개하는 그런 그 일들을 진행해 왔습니다. 예. 아시다시피 저희가 30년이 넘는 기간 동안에 하드웨어 플랫폼들을 쭉 만들어 왔거든요. 그러한 하드웨어 플랫폼 자체도 그 산업용에 특화된 굉장히 그 신뢰성을 갖춘 그러한 제품들을 30여 년이 넘는 동안에 그 많은 제품들, 지금 한 종류로 한 4천 종류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런 제품들을 만들어 왔기 때문에 그 하드웨어 기반 위에서 성장을 해왔고 그 성장된 하드웨어를 쓰시는 고객 계층 분들이 이미 이제 자동화나 아니면 관련된 그 유관 분야에서 저 어드밴트를 인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또 거기에 저희가 한 5, 6년 전부터 오늘 소개된 여러 가지 그 IoT 관련된 소프트웨어 이러한 솔루션들을 많이 개발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접목이 됐을 때는 굉장한 그러한 그 시너지를 낼 수 있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것들이 점차적으로, 물론 아직 활성화는 안 돼 있지만 점차적으로 그러한 강력한 하드웨어 플랫폼 기반 위에 또 여러 가지 그 시장에서 쓸 수 있는 그러한 소프트웨어 솔루션들이 탑재된 그러한 일원화된 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회사가 가장 큰 강점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어드밴텍의 모든 사업 조직은 IoT를 기반으로 재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크게 보면은 이제 네 개의 이제 저는 섹터 드리븐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 개의 섹터로 구분이 되는데 이제 먼저 첫 번째가 오늘 그 자리 같이 하신 그 밀러 창 사장님이 주도하고 있는 인베디드 IoT라는 사업 그룹이 있고요. 사업 섹터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인더스트리얼 IoT라는 사업 섹터가 있습니다. 그리고 서비스 IoT와 OEM과 ODM 같은 사업을 하는 DMS 이렇게 이제 네 개 그 섹터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요. 이 각각의 섹터가 또 거기에 맞는 그런 그 버티컬 마켓을 그 상대로 거기에 필요한 제품과 또 솔루션들을 준비하고 또 거기에 맞춰서 대응을 해오고 있습니다. 오늘 행사에서도 그 얘기가 많이 됐을 겁니다. 저희가 이제 네 개의 계층을 두고서 어드밴텍이 추구하고 있는 그 IoT의 그 구조 이러한 부분들을 설명을 많이 했는데요. 저희가 이제 그 IoT 관련된 솔루션을 제공할 때는 이미 제가 뭐 누차 말씀을 드리지만 어드밴텍이 하드웨어 쪽에서만큼은 리딩하고 있는 회사로 말씀드렸는데 그 제일 하부단의 그 필드로부터 데이터들을 취득해 나가는 그런 과정이 가장 기초적인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데이터를 수집하는 데 있어서 이제 센싱 디바이스 파트들은 굉장히 많은 제품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뭐 센서 일부는 센서까지도 저희가 조합을 해서 데이터를 취합할 수 있는 또 취합된 데이터가 그 엣징 인텔리전 서브라고 해서 소위 EIS라고 저희가 부르고 있습니다. 그 엣징 인텔리전트 서버 단으로 또 데이터가 전송이 돼서 거기서 뭔가 또 가공이 돼가지고 다시 상위로 올라가는 그러한 체계가 되겠는데요. 그러한 그 엣지 단계는 이제 두 번째 단계로 볼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센싱 디바이스고 두 번째는 이제 엣지 인텔리전 서버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일부 그러한 솔루션들이 그 서버 안에 탑재가 돼 있어가지고 일부는 뭐 필드에서 올라온 데이터들을 바로 처리해가지고서 그 마감을 할 수 있고요. 나머 또 좀 중요한 데이터들은 상위로 또 클라우드 단으로 올려보내는 그러한 기능들을 갖고 있는데 이 첫 번째, 두 번째 단계는 저희가 이미 뭐 거의 세계적인 수준에 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쓰는 것 외에도 뭐 굴지의 그러한 그 회사들한테 OEM이나 ODM 형식으로 그런 엣징 인텔리전 서버를 제공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요. 예, 예. 예, 예.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단계를 건너뛰고 네 번째로 올라가면은 거기 이제 고객, 예. 저희의 이제 고객들이 추구하는 서비스 사업이 될 거예요. 예. 거기에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 오늘 그
표를 좀 제공해드리면 좋을 텐데, 뭐 스마트 팩토리도 있을 수 있고, 뭐 스마트 시티도 있을 수 있고, 에너지 환경 뭐 여러 가지 부분이 있을 텐데, 그러한 부분들은 이제 제일 그 우리의 고객, 우리의 사용자들이 추구하는 그러한 마켓이고, 그 이제 세 번째 단계에 저희가 그 아주 심혈을 기울여서 또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 부분이 이제 YG 패스라는 부분이 거기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YG 패스가 저희가 지금까지 이제 개발해 놓은 게한250 종류가 되는데요. 그러한 것들이 각각의 이제 그 사용자들이 이제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이죠. 그분들이 이한250 종류 되는 것 중에서 자기가 필요한 것들을 취사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가져다가 자기 어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에다가 이제 탑재를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그런 IoT를 만들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YG 패스 그 소프트웨어들은 저희가 이제 그 마켓플레이스라는 곳에다가 다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것뿐만이 아니라 저희 이제 서드 파티 제품도 거기에 같이 등록이 되어 있어가지고 실질적으로 이제 그러한 개발자들은 그 웹사이트에 들어가가지고서 자기가 필요한 기능들이 뭔지를 이제 보고, 우리 애플 아이폰 보면은 거기서 이제 우리가 좀 갖다 쓴 소프트웨어들이 있지 않습니까? 거의 그런 형식으로 쓰게 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이제 가장 궁극적인 그 목적은 IoT나 뭐 인더스트리 4.0로 스마트 팩토리 굉장히 무겁잖아요. 어렵게 느껴지고. 근데 그렇게 어렵지 않고 무겁지 않고 또돈 많이 안 들어가는 우리가 가져다 쓸수 있는 뭐다 일일이 만들지 않아도 이미 어드밴텍과 같은 회사에서 하드웨어 플랫폼도 있고 또 그것을 구현하기 위한 일부 소프트웨어 기능들도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가져다가 만들어 놓으면은 이제 최종적으로 물론 이제 어느 정도 커스터마이제이션은 필요하겠죠. 그러한 서비스를 하시는 분들이 이제 저희의 고객분이 될 거예요. 그러한 분들은 주로 누구냐면 이제 SI들이 될 겁니다. 전혀 뭐 모르는 분들이 그걸 가져다 쓸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그 SI 분들이 그러한 부분들을 가져다가 이제 쓰시게 되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이제 여러 가지 비용적인 측면, 그 다음에 시간적인 측면, 이걸 많이 줄일 수 있게 되겠죠. 저희 어드밴텍이 현재 구축하고 있는 그런 파트너십이 크게 보면 이제 글로벌하게 보면은 이제 밀러 사장님께서 운영하시는 그런 파트너십을 보면은 이제 실리콘 단계에서 보면 인텔이나 뭐 암이나 뭐 텍사스 인스트루먼트나 이러한 그 정말 선도적인 기업들이 그러한 세미컨덕터 레벨에서 같이 협력을 이루어지고 있고 또 소프트웨어 파트너로 보면은 뭐 인텔이나 또 여러 가지 그 제가 다 기억은 못하겠습니다만은 그런 저 마이크로소프트나 또는 뭐 여러 가지 회사들이 있을 거고 그러한 그또 센서 부분에 보면은 보시나 또 TI나 이러한 부분들이 결국은 IoT 생태계를 만드는 데 있어 가지고 그 어느 혼자 할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자체가 이제 혼자 있습니다. 예예 그러한 그 협력 관계가 있고요.